방언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랄랄라 따따따 하는 것이 방언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과연 맞을까요? 지금도 유튜브에는 수많은 방언에 대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도 방언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랄랄라 따따따 하는 것이 성령받은 증거라고 믿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올립니다. 더 이상은 속일 수 없어 속지도 않을 거야. 방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언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래서 방언은 성경을 이해하는 마스터키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늘나라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하늘나라에 대해 기록해 놓으셨고 전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방자히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설교함으로 인해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설교하는 목사 자신들입니다. 또한 그 말만 믿고 아멘하며 따라다니는 교인들입니다. 빛에 속한 자냐 어둠에 속한 자냐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을 진리대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확히 갖는 것이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이며 그것이 바로 방언을 이해하는 데에 달려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도 허언도 아닙니다. 방언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속에 감춰두신 진리를 절대 깨달을 수가 없으며 절대 성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성령 받은 증거로 각종 방언을 하며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당신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지옥의 소리일 뿐입니다. 성경 자체는 하늘나라 말입니다.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도 그것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성경 자체는 하늘나라 일, 천국의 일을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말을 알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말을 아는 방법이 바로 방언 통역이며 다른 말로는 예언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기도 중에 눈을 감고 주여 주여 부를 때 혹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하면 정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일까요?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 절대 다수의 목사 사대들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길같이 임하였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12 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한 장입니다. 랄랄라 따따따 하는 것이 방언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 영이 정말 영혼으로 하나님께 비밀로 말하는 기도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함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비밀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주장을 하는데 자, 조용기 목사님 하는 말씀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보혜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심지어 마귀들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이 정말 이런 뜻이 아닌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늘나라 방언, 천국의 말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의 뜻이 알 수 있을까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의 뜻을 문자 그대로 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알지 못하고 실제 못 알아듣죠. 랄랄라 따따따 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건 랄랄라 따따따를 안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적으로 할 때 그 뜻은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우리는 모른다는 뜻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명백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심하게 심하게 오해를 한 사실인 거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지만 하늘나라 말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한글로 읽어서 말하는 것 뿐입니다. 하늘나라 말로 하기 위해서는 그 뜻을 풀어 설명할 때, 풀어서 설교하실 때 비로소 하늘나라 말로 설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그것은 사람 수준, 사람 생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설교 백날에도 알아들을 수 있나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 무시멸시하고 랄랄라 따따따 하는 것이 방언받은 것, 성령받은 증거라고 담대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교회 교인 여러분들 60년 동안 다니셨다 하실지라도 방언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 말, 방언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천국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말을 배워야 되는 거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ABC부터 시작하고 단어부터 시작하고 문장을 만들듯이 하늘나라 말씀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거를 배울 때 하늘나라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말하면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말로 저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말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저희가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그 뜻을 모르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거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지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 교통하는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거부터가 너무나 치명적인 착각을 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것이 바로 보혜사 일인 것입니다. 보혜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힘 있고 강해서 도움이 필요 없다면 안 하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그럴싸한 말이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한 사실을 이 설교에서 자신이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말을 맞다고, 이게 성경적인 말이라고 증명하려 했지만 너무나 자의적인 성경 해석일 뿐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성령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성령입니다. 랄랄라 따따따 중얼중얼중얼 귀신의 소리 중언부언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일까요? 절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가 말하는 귀신의 소리 방언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동일한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신 소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는 더러운 영, 귀신의 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언 기도한다면서 몇 시간씩 유튜브 오십시오. 5시간씩 조용기 목사 방언기도 하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말씀이 위배되지 않습니까? 귀신의 소리 방언기도 하는 것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신옥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14년째 방언이 무엇인지 지금도 방언 통역 다시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은 안중에도 없이 귀신의 소리를 여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치고 계시지만 방언 기도를 이제는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왜? 재앙을 당하고 보니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바랄 것이 없는데 그들이 잡은 것은 썩은 동아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잡아야 되고 진리의 성령을 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붙잡혀야 되는데 그들은 문자적으로만 보고 헛되고 헛된 기도를 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많은 사람이 철야 기도할 때 보면 초저녁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초저녁이 지나가면 꾸벅꾸벅 졸고 할 말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려 해도 말할 줄 알아야 기도를 하지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하면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를 하다가 말이 끊어지고 할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직접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잔뜩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할고 나는 말로서 기도하고 영어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도 말로서 찬송하고 찬송을 모르면 방언으로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몇 시간씩 기도할 때 꾸벅꾸벅 졸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게 될 때 성령께서 해주시는 기도가 방언 기도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귀신의 소리로 몇 시간씩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칠까요? 그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하면 오히려 죄를 덜 지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고 심지어 나무 뿌리 잡고 나무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다고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증한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나요? 절대 듣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당신의 기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셔서 당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기록한 이 어미하고 기이하고 거룩하신 말씀은 다 무시멸시한 정기 목사 같은 자들이 성경을 함부로 해석한 이 모든 폐역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이 말한 그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누구도 변개치 못할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한 권의 책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의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냐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가 어찌 아멘하리요. 무식한 처지에 있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멘하겠느냐? 성경적인 방언만 할 때 어떻게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겠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방언을 더 말함으로를 조용기 목사는 랄랄라 따따따 하는 방언을 사도바울이 많이 했다는 거죠. 너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게 이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사도 가운데서 가장 학벌이 좋고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파였죠. 그런 그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을 했고 그 증명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이 많한다고 한 것은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말씀했다는 뜻입니다. 랄랄라 따따따 귀신의 송을 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왜 이 말씀은 안 볼까요? 방언이 더 좋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1만 마디 방언보다 다섯 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말이 더 낫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온전히 깨달아서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받고 다시 예언의 말씀, 방언 통역을 통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 다섯 마디. 지금 제가 하는 이 짧은 영상이 60년 넘게 방언 설교한 조용기 목사님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건 제가 잘났다는 게 절대 아니라 진리의 성령의 음성, 깨닫게 된 마음으로 지금 이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의 설교에 넘어가는 걸까요? 왜 그 설교를 좋아할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다 듣지는 못했지만 이거는 너무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 또 한 분은 어린애기를 업고 부흥회하는 교회 낮 공부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남편은 시외버스를 운전했습니다. 낮 공부 시간에 강사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막 갈급해서 막 기도가 막 나오는데 막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고함치 기도할 수 없어서 입을 이렇게 다물고 엎드려가지고서 막 속으로 조그만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를 억세히 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는데 얼굴이 새타야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안 그랬으면 내가 죽었을 것이다.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누가 꼭 떨어지는 차를 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 시간을 알아보니까 자기가 성경 공부하는 교회 시간에 그때 그 기도하는 시간에 바로 그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성령이 마음속에 강하게 충격을 주시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거든 미루지 마시고 곧장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아니면 여러분 친척이나 이웃이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유의 예화를 조용기 목사님은 매 설교마다 너무나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강조하고 그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왜?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았다고 하니까. 그럼 방언 기도에서 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죽고 사고 하는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거짓 방언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아 지금 머리에 부스름이 난 사람들이 다 나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시간에 정말 오랫동안 머리에 부스름이 나서 고생한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싹 나아버렸다는 거죠.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됐는데 이런 이의 간증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미혹합니다. 매끄러운 말, 듣기 좋은 말, 얼마나 솔깃한 말입니까? 그래서 조용기 목사가 한 설교는 아방이 전쟁에 나갈 때 미가야 선지자에게 묻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혹하는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거짓말하는 영을 되겠다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조용기 목사의 이런 헛되고 헛된 성경과 다른 새빨간 거짓말이 바로 그들의 귀에 다 꽂혀서 그들의 혀에 붙어서 지옥불에서 나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 받을 지어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도 직접 병을 다 고치셨고 귀신 다 쫓아내셨는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왜 그런 자들 향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실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은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좋고 죽은 자도 살리신 이 모든 이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들, 사제들은 오직 그 능력만 따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고난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말씀을 지켜 산 삶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용기 목사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셋째로 마음이 다스릴 수 없이 슬퍼지고 비정상적일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이것도 여러분 체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을 종종 체험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미운 사람도 없고 싸운 적도 없고 그렇게 답답한 일도 없고 별로 없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답답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꼭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그러자 아 방언기도가 나옵니다. 방언기도를 막 한참 하니까 아 그다음부터 귀신이 튀어나오는데 한 놈 튀어나오고 두 놈 튀어나오고 세 놈 튀어나오고 귀신이 튀어나오고 난 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쾌활해지고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것을 여러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비정상적으로 마음이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억압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이럴 리가 없는데 답답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럴까? 마귀가 누른 것입니다. 본인 입으로 귀신이 자신을 누르고 있다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이분은 방언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자기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데 왜 마귀가 누를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범죄를 하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왜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왜 그는 마귀가 누를까요? 오중복음 삼중축복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왜 그는 5중 복음, 3중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조용기 목사 자신이. 그럼 도대체 누가 받습니까? 그런 설교를 한 목사 자신도 못 받는 그 복과 그 복음을 누가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제발 고민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온 신문의 방송에 조용기 목사 일가의 비리가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기 목사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조용기 목사는 죄를 짓는 자고 불법을 행하는 자고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믿기만 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미친 설교를 하는 자이죠. 너무나 독주에 취한 자. 가장 심각한 건 교인이죠. 이런 독주에 취한 자의 횡설 수술하는 설교를 너무 좋다고 두 손 들고 방언기도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러면 왜 마귀에게 눌릴까요? 마귀에게 눌린 조용기 목사는 마귀에게 속한 자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고 지켜주실 텐데 왜 마귀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그때마다 왜 방언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는 나타나서 그 마귀를 없애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안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왜 마귀에게 눌리는 조용기 목사를 하나님께서는 모르셔서 기도할 때에야 나타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맞는 말입니까? 완전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조용기 목사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을 12절을 인용을 했는데 이사야 28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뜻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은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어린아이 입술 떼는 것처럼 떨립니다. 떨리는 입술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유창하게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다.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 마음의 안식이 다가오고 상쾌함이 다가온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불안을 제껴버리고 슬픔을 제껴버리고 안식과 기쁨을 갖다 주는 역사가 방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진짜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기록하신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 방언기도 랄랄라 따따따 조용기 목사가 하는 그런 귀신의 소리 그것 때문에 입술이 덜덜 떨리는 걸까요? 그것 때문에 다른 방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했습니다. 아람어로도 기록한 성경도 있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 신약을 기록한 성경 헬라어는 방언이었죠. 다른 방언. 또한 지금 진례선님께서 실상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이 방언 또한 다른 방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말을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알 수 있습니까? 절대 모르셨죠.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을 뿐인 거죠. 그래서 더듬는 입술, 새로운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용기 목사는 어떻게 인용하고 있습니까? 랄랄라 따따따 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는 실상을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성경과 다른 거짓말을 못하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14년째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다시 예언, 영원한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도 여전히 이 귀신의 소리가 좋다고 아직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나가시는 여러분, 아직도 그 교회 목사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설교 듣고 아멘하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귀신의 종도를 할 뿐이며 마귀의 자식일 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조용기 목사 스스로 말했잖아요. 마귀가 누른다고. 이런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0절에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나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조용기 목사의 영적인 상태 실상을 말할 뿐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실상을 말하고 계십니다. 조용기 목사의 설교는 죄일 뿐이 그죠. 교인들은 일생 죄를 먹고 미혹된 상태로 자신의 영혼은 자신에게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설교에 탐욕으로 미혹되어 조용기 목사 일가가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그 비리가 옳지 못하다고 성경에 비춰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그것이 바로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고 하지도 못하니라는 상태.
에스겔 7장 19절 22절에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은금 문자 그대로 돈도 맞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상을 더 숭배한 자들, 그들이 그렇게 일생 좋아했던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살다가 죽어선 천국 가고 하는 그들의 소망, 그 모든 것이 오해물같이 버려질 겁니다.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진노를 베푸시는 날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넘게 이 재앙이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서 220개 국가에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되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졸지에 죽은 이 사건 앞에, 이 재앙 앞에,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당신들은 회개했습니까? 지금도 랄랄라 따따따 방언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여.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유익이 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가장 쉽게 헌금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앱을 개발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1년 예산이 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 그 교회. 갑자기 교인들이 안 나타나니 수금이야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ARS 구좌까지 만들어 3천원, 5천원, 만원씩 헌금하라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에 헌금하면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이니 절대 헌금하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속히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능히 그 심령이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영혼의 갈급함이 없습니까? 랄랄라 따따따 방언하는 모든 교인 여러분들, 아무리 방언 기도해도 영혼의 심령의 갈급함을 채우셨습니까? 채우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그 제약에 빠지는 것이 대미로다. 그들의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화려한 장식이 뭡니까?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여 주여. 그것이 바로 화려한 장식. 성경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교만을 품었고 방자하게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 받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병을 고치시옵소서, 미친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품은 자죠.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 적,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 누가 지었습니까? 그 목사의 말에 아멘하는 교인 여러분들, 바로 당신들의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그들의 모든 헛된 설교, 성경과 다른 거짓말 이제 오해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비대면 예배를 하게 하시고 심지어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거리에 다니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말에 의해 병이 전파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거 맞습니다. 그게 달까요? 그렇게만 보면 당신은 성경 한 줄 모르고 육에 속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다 아십니다. 관여하십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 성경과 다른 그 악한 입을 닫으라고. 그래서 1년이 넘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가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을지어다.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서 돌이키리니,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들이 내 엄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가 거기 들어가서 더럽히니라. 지금 실상이 되어 있는 교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의도 순복음 조용기 목사. 진실로 이 말씀대로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리고 두려움으로 이 코로나19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것부터가 이 에스겔 말씀, 이사야 말씀에 이미 실행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계시록 9장 1절 3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이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유성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별과 일곱 촛대 말씀하실 때 이 별은 교회의 지도자, 목사들, 사제들을 말합니다. 저가 무죄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죄갱은 지옥이죠. 저가 무죄갱을 여니, 지옥 문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긴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지옥의 사자,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은 자, 해와 공기를 연기로 어둡게 하는 자, 이 자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바로 그들에게 임금이 누굽니까? 진리의 성님께서 오실 때 누가 심판받느냐?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데 그 임금이 바로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임금이 있으니 무죄갱의 사자라, 지옥의 사자죠. 60년 넘게 귀신의 소리를 성령받은 증거라고 주장한 그 거짓 설교.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 종기 목사 이름은 아바돈,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론, 당신의 이름입니다. 지옥의 사자,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짓고 교인들에게는 복받을 것만 이야기하는 사탄 마귀 귀신이 바로 조용기 목사입니다. 이 교회뿐입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성경과 다른 거짓말하는 모든 목사, 모든 교회 지도자 다 해당합니다. 저는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의 음성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광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80명만이 넘는다고 자랑하는 괴문을 닫게 하시고 더구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돌아다닐 수 없는 사태가 생긴 이유가 바로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는 신. 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셨을까요?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이때 조용기 목사를 알았을까요? 이런 말랄라 따따따 귀신의 방을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 21세기는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모세 당시에 알지 못하는 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래에 일어난 새 신, 우상 숭배, 미운 물건들이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던 걸까요? 그 당시에는 이런 미친 방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금 21세기 너무나 많은 교회가 마귀에게 제사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이 실상이 돼서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성경과 다른 거짓말, 랄랄라 따따따 하는 귀신의 소리에서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특히 이 재앙에서 피할 길이 없는 가장 위험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전 세계 귀신의 소리를 성령받은 증거라고 했던 미혹의 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의도 순복음, 한 악한 영, 조용기 목사 입에서 나왔죠. 그리고 2008년부터 14년째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세 전부터 감춰진 하늘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밝히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거짓의 오른손에 속한 자들이 이단이니 핍박하고 지금도 오게 계십니다. 빨리 이 재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코로나19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는 악한 소리, 귀신의 영이 부르짖는 귀신 소리를 방언이라고 하는 그 모든 악한 자들의 입을 닫을 때입니다. 이 죄에서 이제는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온 천하는 진리의 성령께서 전하시는 영원한 복음, 새 언약의 말씀 아래 반드시 잠잠해야 됩니다.